기억과 감정이 분리될 수 있는 걸까? 기억이 없어지면 감정도 없어지는 게 아닐까? 이렇게 좋은 날 교실에 틀어박혀서 문제나 푼다는 게 말이 돼? 어차피 잊어버릴 텐데 뭐. 또 뭐 소리냐? 나 2학기부터 학교 안 나가. 왜? 혹시라도 나한테 연락할 거면 내가 너 기억하고 있을 때라고. 시간이 없다는 거 우리 둘 다한테 해당되는 말이야. 이런 일로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.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면 돼. 난 네가 더 슬퍼지는 거 싫어.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거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전부 기억할 만한 기억일 거야.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야? 정말 충분할까? 충분해.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걸까? 기억은 여기에 있는 거고 감정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?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난 분명히 내 마지막을 너랑 함께하고 싶을 거야.